요즘 제 눈에 많이 보이는 SNS 꿀템들을 홈트레이닝 기기, 뭐 다리 마사지 기기, 다이어트 제품, 식품, 뷰티 꿀템까지 그날 극락갑니다. 팡팡팡팡 막 터져요.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아침에 20분 타주면 땀이 뻘뻘 나고요. 다이어트 젤리를 먹고 빠졌다는 거예요. 네일을 집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나의 편견을 깨준 제품이네. 이렇게 저렴이로 나오면 너무나도 땡큐지.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시작하려고 카메라를 탁 켰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내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어떡해. 오늘 제가 머리를 하면서 원래 평소에는 보다나 고데기로만 쭉쭉쭉 말아줬는데 이 스프레이를 살짝 뿌리고서는 보다나로 말아주니까 뽕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메라 보자마자 어머어머 뭐야 나 오늘 뽕이 이렇게 잘 살았어? 혼자 감탄하다가 살짝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얼마 전에 SNS 광고템 여러분 이거 보고 사세요 라고 올렸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고 많이 구매하셨나요? 제가 SNS 광고가 진짜 타겟팅이 잘 되거든요. 보면 사고 싶어. 어떻게 다 체험해보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도 요즘 제 눈에 많이 보이는 SNS 꿀템들을 좀 다시 리뷰를 해보면서 몰랑이분들이 요즘에 약간 고민할 것 같은 홈트레이닝 기기, 뭐 다리 마사지 기기, 다이어트 제품, 식품, 뷰티 꿀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물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명절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 몰랑이분들 아 선물 뭐 하지?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요즘 막 생일 다가오는 친구들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제품 소개했던 적 있었는데 또다시 소개할게요. 쓰면 쓸수록 진짜 괜찮아요. 제가 이 제품이 처음은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검정 색깔 뭐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 검정색 얘가 99,000원이고 풀리오가 129,000원 정도예요. 가격은 조금 차이 나는데 저는 돈 더 주고서라도 풀리오 살래요. 얘는 벨크로 타입이라서 마사지를 할 때마다 열고 닫고 막 조이고 불편했거든요. 풀리오는 지퍼 타입이라서 진짜 간편해요. 그래서 내가 다리 종아리를 조일 필요가 없다라는 압박감에서도 풀리오가 압승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종아리 압박 스타킹 있죠? 그거를 신어주고 얘를 같이 써주면 그날 극락갑니다. 그날 막 팡팡팡팡 막 터져요. 너무 시원해요. 압을 세게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 저는 너무 좋아서 저도 이걸 선물 받았거든요. 너무 감동이고 너무 좋고 쓸 때마다 이걸 선물해준 언니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도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얘를 선물해주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12만원 정도, 13만원 정도니까 선물해주기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이제 다가오는 명절에 우리 엄마 아빠 선물해줄 일이 생기잖아요. 저는 풀리오 선물해드리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 정도 꾸준히 이상 사용을 해봤는데 만족도가 높냐라고 한다면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가격 대비 가성비도 괜찮고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고 모두 압박, 열감까지도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전 정말 잘 샀다. 공간 차지 많이 안 하는 점에서 합격 점수 주고 싶어요. 합격 합격!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거실에 스태퍼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무슨 피드를 봤는데 그 시스타의 소유님이 아침에 천국의 계단을 30분씩 타면서 붓기가 쫙쫙 빠진 그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도 보지 않았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침에 천국의 계단 탔다고 저렇게 붓기가 빠지나?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단 말이죠. 천국의 계단 효과, 천국의 계단 칼로리 소모 검색을 했는데 이게 막 간증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이거 홈트레이닝 제품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에 스태퍼라고 집에서 층간소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기기가 있더라고요. 구매할 때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옵션 가격을 추가하면 앞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애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 제품을 구매했는데 혹시라도 허리가 안 좋거나 혹시라도 운동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옵션에 그 손잡이 있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요즘 써보고 있거든요.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요. 제가 유럽여행 갔다 와서 좀 쪘었거든요. 얼굴이 좀 빵빵했는데 천국의 계단 타기 시작을 하면서 칼로리 소모가 미친 듯이 돼서 그런지 요즘에 얼굴이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 그전 얼굴 좀 빵빵했거든요. 유튜브 영상 찍기가 싫었는데 요즘에 다시 얼굴 보는데 만족스러워. 아침 저녁 뭐 한 20분씩 타주거든요. 아침에 20분 타주면 땀이
뻘뻘나고요. 저녁에 예능 보거나 TV 보면서 20분 타주잖아요. 그럼 막 땀이 막 미친 듯이 나거든요. 저는 층간소음 없고 공간 차지 안 하고 칼로리 소모되는 제품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꿀팁이 있다면 그 종아리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신어주고서 해주면 훨씬 더 탄탄하게 힘을 잡아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태퍼 10만 원대 초반으로 구매를 했는데 헬스장 가는 비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울랑이 분들 중에서 홈트레이닝 뭐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다이어트 관련된 제품을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맞죠? 제 기존에 달바의 비건어리 식물성 콜라겐 제가 얘 소개하면서 그랬었잖아요. 진짜 속세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른 콜라겐은 약간 비릿함이 있었는데 얘는 비릿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너무 맛있어요. 먹으면 진짜 입안에 막 오물오물 거리는 식감도 느껴지고 젤리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칼로리도 낮아가지고 저는 완전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콜라겐이라서 더 좋아요.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요즘에도 제가 돈 주고 정말 잘 사 먹고 있는 정말 애정하는 제품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유리숍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유리숍님이 달바에 이 다이어트 젤리를 먹고 체중 감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해봤거든요. 공홈에서 구매를 해봤고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가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어서 30% 정도 할인된 금액을 구매를 했어요. 얘도 똑같은 샤인 머스캣 맛이에요. 물랑이 분들 중에서 기존에 먹었던 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젤리는 그렇게 진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다이어트 찾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저는 그냥 다이어트 젤리 중에서는 꽤 맛있어가지고 만족스럽게 먹고 있고요. 저는 그냥 요즘에 생리기간 때 입이 너무 심심하고 자꾸 당 떨어질 때, 당이 땡길 때 요거 하나씩 먹어주면 그냥 간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재밌는 거는 안에 성분을 찾아봤거든요. 일단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혈당 상승 억제라고 해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긴 하거든요. 혈당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혈당 높은 거 먹으면 안 된다, 당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걸 진짜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거구나. 이걸 이번에 먹으면서 알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간식처럼 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기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먹고 있어서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 그거 진짜 딱 하나 단점. 가격 빼고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기 때문에 간식처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이걸 먹고 살이 빠졌어요, 붓기가 빠졌어요, 막 체중 감소가 미친 듯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기대하진 않고 그냥 혈당이랑 가르시니아 쪽으로만 생각해주고 먹어주고 있어요. 다음은 여러분 이거 올리브영에서 신상으로 나온 건데 써보신 분 메리소드의 네일 케어예요. 우리 물랑이 분들 네일아트 하세요? 저는 요즘 네일아트 하거든요. 짜잔 귀엽지 않나요? 얼마 전에도 네일아트를 했는데 네일아트 하면 다들 공감되지 않아요? 일주일까지는 너무 예뻐. 2주 때부터 약간 자라기 시작하면서 3주, 4주차 때가 진짜 고비예요. 이때를 못 견디고 잘라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를 못 견디고 약간 그 젤네일 벗겨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고민인 게 젤네일 벗기는 금액이 은근 비싸요. 2만 원인가? 타샵은 2만 원이고 이제 원래 갔던 샵에서 제거하면 무료긴 한데 아 이게 진짜 네일 제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네일을 집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큐티클 많이 생기시는 몰랑이 분들 있죠. 큐티클도 집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샵에서 봤던 장비랑 거의 비슷해요. 샵에서 하던 기술력을 집에서 할 수 있어? 신기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어제 발가락 해봤거든요. 제가 네일을 안 지은 지 오래돼서 해봤는데 자 지금부터 리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장점은요. 가격 3만 원에 네일샵 제거, 큐티클 제거 비용을 완전 뽕 뽑을 수 있다. 가성비 진짜 좋다. 세기도 어느 정도 세고 컨트롤도 가볍고 휴대성도 괜찮다는 점 진짜 칭찬. 단점은요. 잘못 사용하면 이거 피해볼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발가락에 있는 네일을 제거해보려고 몇 번 스쳤는데 약간 느리게 스치니까 열감이 확 올라가지고 아프더라고요. 뜨겁더라고요. 울랑이 분들 중에서 기존에 스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지만 나는 아예 손기술이 약간 부족해요 라고 한다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을 익히는 이 기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가격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 스킬 바이 스킬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우리 짜자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이걸 레오제이 님이 라이브를 하길래 구매를 했어요. 저 진짜 라이브나 뭐 행사 프로모션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제일 많이 사는 사람. 돈을 너무 많이 써. 화장품, 뷰티에 진짜 많이 사요. 진짜 신제품 보면 거의 다 쓸어 담고 매일 뷰티컬리 들어가고 올리브영 들어가고 심지어 요즘에 약국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아무튼 TMI. 제가 항상 영상에서 소개했던 게 요 덴티스테거든요. 올리브영에서 거의 1등 씹어먹는 제품. 정말 많은 분들이 쓰는데 얘랑 리브러쉬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덴티스테는요, 굉장히 톡 쏘고 상쾌하고 탁 그 알콜 향이 느껴지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느낌이고요. 리브러쉬는 상쾌한데 순하고 톡 쏘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브러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톡 쏘는 거 좋아요, 진짜 강력한 거 좋아요 라고 하면 덴티스테, 나는 순둥순둥하고 알콜 약간 없는 거 좋아요 라고 한다면 리브러쉬를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써봤는데 요즘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뭐 리브러쉬도 쓰고 이것도 쓰는데 뭐 리브러쉬가 그 톡 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입안이 건조하지 않아서 만족스럽더라고요. 다음은 여러분, 요거 요즘에 진짜 잘 쓰거든요. 나우앤덴의 에센셜 헤어 오일. 제가 예전에 그 뷰티즌 친구의 리피님의 파우치 털기 영상에서 얘를 가장 처음 보여드렸을 거예요.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야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뒤로 진짜 자꾸 생각나고 그 뒤로 자꾸 이 향이 어디서 맡아본 것 같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해서 지금은 한 병을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 뭐랑 똑같냐면요, 조말론의 잉글리시앤 프리 그거랑 향이 똑같아요. 제가 얘를 한 1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얘 2-3만원 밖에 안 해요. 가격 대비, 용량 대비, 가성비를 생각해본다면 나우앤덴이요. 모발에 발라주면 탱글탱글하고, 저는 이전에 리뷰 영상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마지막 사용했었던 오일은요, 실크 테라피거든요. 그 실크 테라피 특유의 끈적이고 무겁고 뭉치고 그런 제형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얘는 써보면 굉장히 가벼워. 라이트해. 모발 속에 쏙쏙쏙쏙 스며들어가지고 떡진 오일인데 끈적임, 이런 거라고는 진짜 1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 저도 나의 편견을 깨준 제품이네. 나는 그동안 어떤 헤어 오일을 썼던 거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헤어 오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 느낌? 여러분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무거워. 유리야. 얘 어떡할 거야. 너무 무거워.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해외여행 갈 때요, 얘 꼭 들고 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행하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아랑 언니가 이 무거운 애를 가지고 올 정도면 얘 진짜 좋구나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맞아, 야 나 무거운 거 절대 안 들잖아, 나 완전 미니 사이즈만 들고 다니는 거 알지, 나 진짜 캐리어 진짜 무겁고 이런 거 진짜 어깨 아파서 못 드는 거 알지, 근데도 내가 가지고 왔다, 야 써봐 써봐 하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다 짜졌거든요. 야 당장 써봐 당장 써봐, 그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 향이랑 진짜 똑같거든 하면서 제가 엄청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 물랑이 분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우앤덴에 있는 헤어 토닝이랑 볼륨 뭐랑 이것저것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즘에도 하나하나씩 또 써보는 중이어가지고 또 물랑이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 10만원 가격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저렴이로 나오면 너무나도 땡큐지. 그래서 물랑이분들도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짜잔, 푸웅입니다. 제가 7월 이달에 아랑템인가? 거기에서 푸웅의 유산균 먹고서는 똥을 엄청 많이 싼 썰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뒤로 잘 먹어서 그 뒤로 푸웅 유산균을 다 비우고 저는 지금 재주문을 했어요. 두 번째 재주문. 너무 잘 먹어서 두 번째 재주문을 했는데, 재주문을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푸웅에 나이트 버닝이라고 또 뜨더라고요. 근데 얘가 자면서 칼로리를 버닝시켜준다고 하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버닝시켜준다고 해서 먹어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버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유산균 자체는 진짜 만족스러웠거든요. 정말 먹고 효과도 보고 화장실도 잘 가고 배 아픔도 없어가지고 유산균은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는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알씩 먹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딱히 효과 자체도 느껴지지 못했고, 뭔가 제 느낌상 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먹었을 때 뭔가 가벼운 느낌이나 다음날 일어났을 때 느낌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얘는 그냥 쏘쏘.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또 구매해본 제품들, 저한테 광고 타겟이 됐었던 제품들을 또 소개를 해봤는데, 물랑이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제품 구매할 때 조금 더 똑똑하게, 우리 물랑이분들 똑똑하잖아요. 똑똑
촉촉하고 알뜰살뜰하게 구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